열심히 공부했네. 애써서 했네. 거짓말 아니라 지민이가 한 15번 넘게 재녹음하고. 와, 원래 노래를 전혀 했던 친구가 아니었거든요? 아, 원래는 노래를 했던 친구가 아니에요? 원래 이 친구는 뭐 무용하고 이랬던 친구였는데. 아, 그 막 현대무용 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. 그래서 데뷔를 하면서 노래라는 걸 이제 거의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얘도 막 엄청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, 막. 보니까 엄청 노력하더라고요. 맞아요. 저도 웬만해서 진짜 될 때까지 하는데, 와, 지민이는 제가 못 따라갈 정도로 진짜 될 때까지 하는. 맞아요. 지민이는 그게 무서운 친구죠. 네. 이제 정국이 같은 경우는 약간 천재 같은 느낌이고,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타고난 게 너무 많은 친구고, 지민은 그거를 노력으로 커버한 약간 또 다른 천재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.